네, 4.10 총선을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도내 43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데요. 네, 첫날부터 21대 총선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오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투표소 입구로 유권자들의 긴 줄이 이어집니다. 청년들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신중하게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거 마음 정했으니까 그냥 미리 나와서 했어요. 지금보다는 좀더 나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주권 행사를 한것 같습니다. 제 개인 스케줄상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거짓 없이 바르게만 좀 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도내 43곳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도 출근길 아라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주권 재민이라고 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도민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게 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제주 지역의 투표율은 15.1%. 4년 전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첫날 사전투표율인 12%에 비해 높게 나왔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실시되며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도내는 물론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유권자에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두 장이 주어집니다.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 지역에는 투표용지 한 장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최종 투표일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민들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 또 공약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높게 나온 투표율이 선거 당락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